근처에서 구멍이 뚫린 놀이기구들이 발견되며 제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놀이기구에 난 구멍들은 철이 마치 얼음 녹듯이 녹아 흘러내리며 생긴 것으로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? 마침 놀이터에 있는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습니다. SNS를 통해 한동안 화제를 모았던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가 놀이터 현장에 또 나타난 것입니다. 기이한 현상을 몰고 다니는 번개망토의 존재가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. 나 아니야! 내가 안 했어! 당연하지. 네가 왜 저런 나쁜 짓을 해? 맞아. 그리고 망토는 번개 너한테 있잖아.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건 가짜 번개망토일 거야. 맞아. 저건 분명 가짜야. 그래. 근데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한 걸까? 굳이 가짜 망토까지 입고. SNS에서 화제가 됐으니까 그냥 누가 장난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? 장난? 이건 장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. 놀이기구에 저런 구멍을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야. 철을 녹일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물질일 텐데. 다뚜루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걸 거야.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지? 번개망토가 나쁜 짓을 벌인 악당이 됐잖아.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. 너무 속상해. 난 친구들이 도와줬을 뿐인데